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네, 구독과 그다음 뭐요? 알림, 네, 그리고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드사이드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가 어떤 상태일 경우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 마이킹에 의한 것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그걸 실제 미드사이드로 녹음된 소스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와 그냥 스테레오 파일을 미드사이드라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께서 들어보실 그 파일은 그 미드사이드로 녹음을 한 제가 이제 녹음을 한 파일을 그냥 플레이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플레이백을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 채널 요 20, 잠깐만요. 20, 네. 여기 이걸 보면 정확하겠다. 제가 지금 채널을 몇 개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20, 8번, 27번. 27번과 28번이 같은 여기 카드 28번을 받습니다. 27번, 28번. 그 다음에 29번이 이제 요 27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음되어 있는 게 27번과 28번은 양지향성 하나를 받아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28번에는 요 위상이 반전되어 있고 27번에는 그냥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레벨로 29번의 단일지향성 마이크가 27번에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DCA로 묶었으니까 이거를 플레이백을 해보면은 네.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기 쉽게 네, 27번, 28번이 양지향성이죠. 모노로 했습니다. 모노로 했으니까 지금 양지향성은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단일지향성을 올리면은 이제 단일지향성에 있는 내용만 들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노와의 호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노를 끄면은 이렇게 이제 양지향성이 들리니까 그게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는 실제 미드사이드 방식으로 녹음된 소리를 미드사이드 방식으로 이제 재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미드사이드 방식으로 재생하지 않고 그냥 일반 스테레오로 자 만약에 이것을 일반 레프트 라이트로 그냥 링크만 걸어서 자 제가 한번 23, 4번에다가 링크를 해놓고 23번을 아까 28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8번에 그다음에 28번, 27번 이렇게 두 개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8번에는 단일지향성, 24번에는 양지향성 마이크를 두 개를 지금 링크를 해놨으니까 이두 개가 펜이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잠깐 펜을 확인해 보면, 자, 20, 그렇죠. 23번은 여기 왼쪽, 24번은 오른쪽.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은 이제 미드사이드 방식으로 녹음된 두 채널을, 그러니까 채널 1번에는 뭐였냐면은 단일지향성, 채널 2번에는 양지향성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레프트라이트로만 올렸을 때예요. 뭐 이렇게 두 개가 입체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제 마이크가 두 개가 다른 마이크가 이 그러니까 흡음을 하는 두 개의 소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AB 우리 블룸 레인 블룸 레인 AB 스페이스
AB죠. 예, 블룸 레인이 아닌 거고, 블룸 레인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 A, B로 해서 이렇게 녹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B는 양장성이니까 이쪽에 잡는 거고, A는 이렇게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이미지와 이쪽의 이미지겠죠. 이쪽에. 그것을 이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냥 그것일 뿐이지, 진정한 스테레오 마이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것이 이제, 모노로 해버리면은 이제 사운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레벨도 좀 작아질 거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소리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스테레오 이미지로 녹음된 것을 그냥 무조건 레프트 라이트로만 이렇게 뽑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앰비언스로 쓸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원하는 스테레오 이미지라는 것은 안 나오니까 이것과 이것. 그렇죠. 근데 자 지금 이제 해볼 것은 뭐냐면은 이거 꺼놓고 헷갈리니까 자 지금 25번 26번에 스테레오 이미지로 녹음된 소리를 일단 들려드릴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아마 뭐 XY나 AB나 그런 마이킹 대부분 이제 XY로 마이킹을 합니다. 근데 이 XY를 이제 임의로 MS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MS고 이게 진짜 XY고 임의로 만들어진 MS를 자 모니터에서 모노로 해볼게요. 이거랑 자 모노로 똑같이 듣는데 원래 스테레오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죠? 모노니까. 근데 이것과 이거 지금 들으시는 게 이제 원래 스테레오 사운드고 지금이 지금 들으시는 게 임의로 만들어 놓은 MS 처리입니다. 그 원하시는 이미지는 안 나오죠. 좌우가 아마 이렇게 바뀌어서 듣는 듯하는 느낌도 있을 거고. 자, 어쨌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린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믹서나 어떤 그 프리앰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링크를 하는 부분 가운데 MS를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원칙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MS 방식, 미드사이드 방식으로 먼저 리코딩이 된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암호화 해놓은 것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채널이 두 개가 분리돼 있잖아요. 모노 그러니까 단일지향성과 양지향성.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 스테레오 이미지 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요 모노 단일지향성을 내리면 모노고. 올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의 폭을, 그러니까 팬을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이제 마이킹 했던 그 이제 이미지에서, 미드 사이즈라는 이미지에서 우리가 다시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미드 사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테레오 마이킹을 XY나 뭐 AP로 해놓으면 그 좌우의 이 밸런스를, 레벨을 줄이는 것이지 이미지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재밌는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구독하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시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